여러분이 몰랐던 시크릿 피플들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범수와 이윤진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윤진의 걷잡을 수 없는 폭로가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예계는 이혼 소식도 모자라 배우자의 폭로전까지 연일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이혼을 번복한 황정음은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듯한 폭로글과 사진을 연이어 게재하며 갈등을 알렸고 이윤진은 결혼 1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며 이범수를 저격하는 글을 올려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이혼 과정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던 걸까요? 이윤진은 14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며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불킬 줄 모르는 그 뻔뻔한 상판대기는 다 무엇이오? 라는 의미심장한 글귀를 올리며 이범수를 제대로 저격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윤진의 게시물을 보며 이범수가 바람난 것 아니냐는 추측성 의견도 나왔지만 곧바로 이와 같은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이는 누리꾼들의 단순 추측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죠. 하지만 뒤이어 그보다 더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폭로글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거의 10개월은 되어간다. 피가 마르고 진이 빠지는데 이제 이혼 재판으로 넘어가면 인연은 좋게 걸린다고. 세대주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한 나는 세대주의 승인과 감시 없이는 집에 들어가 소고까지들조차 찾아올 수 없는 상황. 누굴 탓하겠는가? 모두 다 말리는 결혼을 우겨서 내가 했는데? 이윤진은 이범수를 위해 그동안 세무조사, 형사, 민사 법정 싸움 대리인으로 나섰다고 말하며 배운 것도 많아 그에게 감사하다, 단단해졌다. 소방관리, 오물 탱크 관리까지 하는 것은 나의 당연한 임무. 나의 생활력은 나 혼자 산다급. 그가 힘들어할 때 결혼 반지와 예물을 처분했고 친정 부모님 통장을 털어 재정 위기를 넘겼다. 그런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께 딸년 잘 키워보내라라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 라며 과거의 아픈 기억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더 충격적인 폭로.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다. 더 알고 싶지도 않다. 순간의 회피와 도망으로 시간 끌기만 1년째.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던데. 이 소중한 인연, 헤어져도 좋은 부모, 친구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리도 부족한 사람이었는가 매일 눈물 흘리며 돌아본다. 그 누구도 이 지옥 같은 이혼이라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15년의 결혼 생활과 내 가족사를 휘발성 가십으로 날려버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이 글은 바윗덩어리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그에게 외치는 함성.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진짜 찌질하다 이범수. 서울이 중학교 진학을 해외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부터 서울집 출입 금지? 와, 엄마 따라갔다 이거지. 이범수 허락과 감시 없인 집에 들어가 소고까지들조차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잖아.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애들은 뭐가 되냐? 얼굴도 알려졌는데. 애들 생각해서라도 적당히 타협하고 조율해서 제발 막장까진 가지 말자. 친정 부모님한테 대놓고 저런 말을 한다고? 진짜 시어머니 클래스 대단하시네. 이범수 인성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그 부모의 그 아들이었네. 아니, 이윤진이 뭐가 부족해서 이범수 부모한테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 피가 거꾸로 솟네. 사실 지난해 10월 이윤진은 아이들과 함께 발리로 이주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두 사람의 불화설과 이혼설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조용히 묻혔죠. 하지만 이내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식이 밝혀지자 측근들은 이범수와 이윤진 사이는 이윤진이 발리를 가기 전부터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윤진이 발리 이주를 선택한 시점이 이범수와의 불화가 정점에 있던 시기. 두 사람의 불화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어졌고 이윤진이 발리로 이주하면서 이들 부부는 사실상 별거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건 이윤진이고 이범수는 동의할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는 상황. 이혼에 대한 이윤진의 의지는 상당히 강한 상황이다. 최초로 이범수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하자 다시 한번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 이들 부부가 극단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은 성격 차이. 이로써 일각에서 제기된 이범수의 불륜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윤진은 학창시절을 가족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보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고 대외활동을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즐기는 편이다. 특히 일을 벌이는 것을 좋아하고 추진력도 상당히 강하다. 반면 이범수는 극도로 보수적인 스타일이다. 매사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지며 본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불같이 화를 내는 편. 실제로 이범수가 영화판에서 전성기를 누릴 당시에는 그의 불같은 성격이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기도 했다. 다만 최근에는 연차도 쌓이고 관록도 늘면서 불같은 성격은 상당히 부드러워진 상태.
이렇듯 지인들은 두 사람의 극단적인 성격이 불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귀띔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의 화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들은 무려 14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애계에서도 금실이 좋았다. 극적으로 위기를 봉합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무척 낮다. 이렇듯 충격적인 이혼 사유가 밝혀지면서 이범수의 첫 번째 결혼 생활과 이혼이 재조명됐습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상당히 비슷한 패턴을 보였었는데요. 이범수는 지난 2003년 대학 동기와 결혼, 이후 단 5개월 만인 2004년 1월 파경을 맞았습니다. 당시 이범수는 자신의 책임을 탓하며 불화설을 적극 부인했던 바. 하지만 당시 고부 갈등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그의 모습이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얼른 이범수 집안에서 도망쳐. 저 때도 고부 갈등, 시부모 인성 알만하네. 첫 번째 여자랑도 그렇게 헤어졌으면서 정신을 못 차렸어.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건 이윤진. 이범수는 동의할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는 상황? 저걸 가정을 지키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냐? 뭐냐? 이윤진 성격도 보통이 아니네. 이범수 저격하면서까지 이혼을 해야겠다는 걸 보면 저 부부 봉합은 절대 안 될 듯. 한편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범수는 홍보 일정에 불참할 전망입니다. 이혼 소송 관련 문제 때문은 아니고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애초에 홍보 활동 관련 제안이 오지 않았던 상황. 현재 이윤진은 아들과 생이별을 한 상태입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작년 말 한국에 왔을 때라고 밝힌 이윤진은 아들과 연락을 못하고 있고 아들 관련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황. 급기야 이윤진은 SNS를 통해 다으리 소식 아시는 분 있으면 DM 주세요 라고 올렸고, 이에 한누리꾼은 다으리가 이번에 제 아들과 짝꿍인데 학교에선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 아들이 먼저 알려줘서 기사 보고 알았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글을 남겨드린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애들 가지고 장난하냐? 애들 방송에서 공개할 땐 언제고 소울이 다율이 상처받을 건 상관하네? 참 이기적이네. 애들이 얼마나 힘들 거야. 한창 엄마 손 필요한 아이 엄마랑 떨어져서 말도 못하고. 에휴. 딸내미는 엄마 따라갔다고 서울집 출입금지에 칼차단 시키고 저게 아빠냐? 제발 그러지들 마세요. 애들이 다 알아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버틴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냐? 이미 텄다 텄어. 이윤진 그만 괴롭히고 애들 위해서라도 조용히 넘어가자 좀. 계속되는 이윤진의 폭로 속에 이범수가 과연 첫 번째 이혼 때와 같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피말리는 이혼 소송이 대체 어디까지 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시크릿 피플이었습니다.